아니요. 왜 언제 말씀 안 하셨어요? 오신다고. 비밀이에요. 불민TV까지 오실 줄 몰랐네요. 아니 이러고 쇼훈이라는데 와야지.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예님 언니랑 예원 언니랑 와서 이거 비슷한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기초등 코치님이 저한테 이제 내년에는 이제 너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불러주실 줄 몰랐어요. 바로 제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무교잖아요. 네. 어쨌든 그럼 1학년 때부터 계속 여기 다닌 거예요? 네. 1학년 2학기 때.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네. 바닥도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뭐였어 바닥? 완전 나뭇바닥. 근데 그때 농구하려고 온 건 전화가 온 건 아니죠? 네 맞아요. 아 맞아? 1학년 네. 때 농구하려고 전화 왔어? 네. 되게 일찍 전화 왔다 그럼. 그니까요. 공식적으로 언제 한 거야? 그때부터 농구하고 들어와서 했어요. 근데 너무 어릴 때. 그쵸. 1학년이 8살이잖아. 전국 초등학교에서 1학년 저 혼자 했어요. 5, 6학년 애들은 아는 애들이 있고 신기해요. 이렇게 다 커서 오니까 호랑이 머리를 하고 아니 주연 언니가 이제 주연 언니랑 나연 언니가 엘리베이터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대했을 때 마주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놀라더니 여기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이거 PPT 제가 만든 거예요. 소가 그렇다면서. 네. 이따 기대하셔줘요. 아 기대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형의 홍보 자료로도 사용될 거예요. 근데 이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순이역으로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한 김수인입니다. 팀워크와 소통, 건강과 관리 역량, 정신력 강화 방법.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실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몸을 쓰는 활동을 더 즐겨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단체 종목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정답! 무임승차! 네? 무임승차! 단체 종목의 장점은 아. 뭐 의지 좀 비슷한 말. 네, 네. 네. 그래서 거의 2개월을 팀에서 빠져버리고 이제 원래 내 페이스를 잡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삼시세끼 그냥 꼬박 먹으려고 하고 너무 뛰기 싫어서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그냥 계속 운동만 하고 사니까 운동이 너무 하기 싫어서 눈으로 농구를 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먹고 키가 많이 컸는데 키가 커지려고 별로 노력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키가 어느 정도 커져 있던 것 같아요. 제가 클 운명이었던 건지 150 초반? 아니 140대였을 거예요. 저는 진짜 작았어요. 6학년 때 그게 연아의 손으로 말랐었어요. 근데 뭐 그럴 때는 실수를 하면은 그냥 뭐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바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군동 중에도 가장 나이가 많으신 선수가 누구예요? 우리 혜윤 언니.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차를 먼저 사고 싶어요. 혹시 차 종류가 어떻게? BMW? 그러면 뭐 수인 선수가 노력 해야 되는 건지 구단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아 그럼 뭐 제가 노력을 해야죠. 저는 그때 뛸 줄을 몰랐어요. 그냥 벤치 서서 이렇게 시합 보고 있었는데 이제 코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니폼을 이렇게 정리하고 딱 나가는데 생각보다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오늘따라 뭔가 좀 몸도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엔드원이 되고 하긴 했는데 이 기분은 진짜 짜릿하긴 했는데 이 기분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를 정도로 좀 신기했어요 제 스스로가. 네 그럼 그때 코치님들 바로 잡히셨어요? 다행히 한번 수고하려고?
도망갔을 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도망갈 거야?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긴 해. 뭐 친구 집으로 갈 때도 있고, 일단 우리 집이랑 이 학교 근처에는 절대 올 심도 안 했고, 좀 양심에 찔려서 그냥 내 발로 들어가긴 했지만 도망 치지 마요. 다음날 진짜 힘들어요. 혹시 연애해보신 거 있으세요? 해본 적 있죠. 힘들다. 잠깐만, 1시간 사이 많이 늘리는 것 힘들어요. 커피 구독자. 고마워. 어떻게 알았니? 저도 좋아해요. 아, 수희야. 아, 수희야. 어때? 실제로 보니까 수인 언니? 아,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네가 더 커. 네가 더 커. 커요. 야, 너도 커. 진짜 네가 나보다 클 것 같아. 아, 부러워. 어, 근데? 하영이야. 얘가 너 크죠? 근데 왜 큰데? 뭐 진짜 없는 거 아니야? 이끄시는 대로 잘 하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소개를 하자면은, 이 친구가 지금 2학년인데 수인선처럼 작년 2학기 때 전화 갔어요. 와. 오빠가 대방초등학교 대방초에서 이제 하고 있는 친구인데, 김다니입니다. 이아린입니다. 지민입니다. 박인서입니다. 목소리 네. 너의 몸 풀렸어? 네. 네. 그럼 먼저 몸을 풀어야겠지? 자, 오른손 높게 높게 얼굴 많이 청백해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 힘드네요. 오늘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아. 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저 12cm 컸어요. 큰 운명이었나 봐요. 거기서 1등한 사람이 1등한 사람부터 밑으로 좀 더 좋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갈 수가 있어. 그럼 못 나오면 좋은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돼요. 오, 해야지. 발이 조금 늘려. 오. 자, 다음. 오, 됐다. 오. 했으니까 평소보다 집중력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선물 사다 놔야 될 것 같아. 위. 됐다. 와. 왜 이렇게 친구들이 놀래는 거예요? 아, 저 원래 맨날 바꾸는 사람이라. 저는 보조 패턴인데 우리 삼 선생님 로고가 박혀있어. 우와! 네, 로고 박혀있어. 너무 고민되는데? 어떡하지? 보자. 너무 근데 이거 아, 언니가 좋아해요. 언니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잘 드려요. 감사합니다. 신길초! 삼성생명! 알죠? 신길초! 삼성생명! 김세희! 파이팅! 너무 그 많아. 방금 이거 됐지? 아, 야, 잠만 나 안 보여. 자, 아, 시간 내. 하나, 둘, 셋. 김난의. 부실에 넣고 없어? 커요. 아무것도 없어.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 뭐 저희 신길초 숭이여 중 숭이여고 이 농구 어떤 명문 농구 라인에서 또 이렇게 프로 선수 배출하게 돼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자 우리 수인 선수께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구단과 수인 선수가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수인 선수가 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 또 동기부여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주셔서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제로 우리 프로 선수 언니가 딱 와서 해주시면 애들 눈빛이 확 달라진 것 같아서요. 아이들이 훈련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식단도 뭐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성실성을 갖고 수인 선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치님 하지원 닮으셨어요. 아, 저요? 진짜 닮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언제부터 수인이를 좀 아... 초등학교 때도 봤죠. 어, 진짜요? 네, 왜냐면 뭐가... 승희하고 네. 저기 최철광 감독님이 저희 아버님이시죠. 네. 네, 맞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봤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참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중학교 때도 작은 키에도 네. 항상 그래도
자기 몫을 참 열심히 잘 해주고, 그리고 신길초에서도 그 수인양현 있을 때가 그 소년체전 은메달 땄었어요. 저희 신길과 숭이의 보탬이 많이 되었죠.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으신가요? 보실 때? 일단 너무 예뻐졌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숙기가 많이 없었거든요, 수인이가. 아, 그래요? 말 시켜도 네, 그냥 대답만 하고 가고 인사도 하고 가고 그랬는데, 뭐 20살 되고 프로도 가고 하니까 성격도 정말 많이 바뀐 것 같고. 네, 장신 카드가 사실 지금 뭐 돋보이는 선수가 지연이 정도, 박지연 정도. 네, 지연이 뒤를 잇는 그런 모든 포지션을 잘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수인이는 그만한 가능성이 있는 친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저희 아이들이 또 상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성적도 좋으니까 네, 성적도 분위기도 좋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인이도 보면 많은 이제 고비와 뭐 슬럼프들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었는데 그렇게 잘 이겨내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인이처럼 언젠가 그런 좋은 끈 맺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애들 도망가면 잡으러 가실 거 바로 가야 돼. 네. 오늘 재밌었어? 네! 다행이네. 다음에도 또 봤으면 좋겠다. 수고했어. 와. 와. 블루밍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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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밍 TV 화이팅! 화이팅! 기가 많이 빨렸죠? 예, 예. 오랜만에 초등학생들을 좀 가까이서 만나니까 신기하고. 또 이렇게 제가 초등학생 때 직접 이렇게 정신적으로 가르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잘 따라와주고 되게 귀엽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여기 와가지고 과거를 많이 털렸어 지금. 그는 뭐 연애까지 물어볼 줄 몰랐어요. 그거는 웃자고 한 얘기니까. 그래서 재밌었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보겠습니다. 되게 슈퍼스타 같았거든. 그러니까요. 좀 연예인 느낌. 연예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